내가 부는 대로 표시해. 예. 수정리 방죽길. 수정리 방죽길. 해인강. 해인강. 성류산 인근 갈대밭. 성류산 인근 갈대밭. 18서단 뒷길. 다섯 번째 모르겠고 마지막은 화양리 터널. 화양리 터널. 막내야, 이게 무슨 뜻일까? 이 딱 두 개만 더 있으면 북도 칠성인데. 새끼가 진짜. 공통점을 좀 찾아봐 임마. 피해자들 사이엔 공통점이 전혀 없잖아. 20대 젊은 여자라는 게 전부야.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겹치는 부분도 전혀 없어. 아니 그건 왜 자꾸 돌리고 있어 이. 아휴, 나 이래가지고 형사 계속 하겠냐? 응? 저는 반장이 꿈인데. 형사 반장. 꿈 깨라 이 새끼야. 네가 반장이면 내가 네 아들이다. 아, 잠깐만 지금 몇 시지? 네, 우리 연숙이한테 전화해야 되는데. 어이구. 왜 여기서 사람을 죽였을까?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인가? 아니면 잘 아는 곳? 그래, 처음엔 잘 아는 곳에서 시작했을 거야. 자기한테 익숙한 장소. 그 다음엔 안 잡히니까 점점 더 자신감이 생겼을 테고 좀 더 멀리 갔겠지. 점점 더 집에서 먼 곳으로. 첫 번째 장소 수정리 방죽길. 여기다. 이 동네 산다 그 새끼. 야 막내야, 전성시 가자. 실례 많았습니다. 미안. 경찰서 뭐 하는 거냐고. 경찰은 다 하냐고. 아니 경찰 뭐 하는 거야 도대체. 아이고. 성씨가 며칠 남았냐? 아직 20주도 넘게 남았어요. 대체 이 새끼 어디 숨어있는 거야? 운명과 시간이 교차하는 곳, 터널.